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기금운용본부의 전북혁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금융 허브화를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정주 여건 개선과 금융 인프라 구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유희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말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26일 개청식을 가졌지만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 및 금융 인프라 구축 등 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현재 기금운용본부는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출퇴근의 부담을 느낀 몇몇 직원들의 사퇴 등 인력 이탈로 인한 업무에도 차질을 빚고 있어 이전 초기부터 조직 안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과 교통 등 전북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수도권 연고 직원들이 혁신도시 이주를 꺼리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북도는 기금운용본부의 혁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금융 중심지로서의 도약을 계획하고 있지만 금융 인프라 조성에 애를 먹고 있어 정치권은 물론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도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정부는 물론이고 중앙정부가 나서 전북 혁신도시가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정치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적극 힘을 보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그게 이 지역에도 고용 효과든 부수적인 경제 효과든 이렇게 생기는 것이지, 와서 뭐 부족하냐, 뭐 어떡할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네.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갖춰줘야 그 사람들이 와서 여러 가지 것이 세팅되면 일을 본격적으로 할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아직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빨리 좀 갖췄으면 좋겠다. 케이렌 유유광입니다. 소방관들이 각종 사고와 재난 현장 경험 때문에 극심한 외상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방재청이 지난 2014년 전국 소방관 3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소방공무원 심리평가 결과에 따르면 소방관들은 1년간 평균 7.8회꼴로 극심한 외상 사건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출 경험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창원 지역 소방관들이 9.9회로 가장 많았고, 충남, 전북 등의 순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소방 공무원이라고 하면 용감하고 뭔가 그 자신의 약점, 부족한 점을 드러내는 것을 좀 힘들어한다고 할까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자신이 그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속으로는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수면 장애, 음주 문제 등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은 전체의 39%인 1만 4,466명에 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북 정읍소방서는 지난 25일 소속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극복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도시 성장세와 비교해 의료 기반이 취약한 세종시에 첫 종합병원이 마침내 첫 삽을 떴습니다. 이번에 신축되는 500병상 규모의 세종 충남대병원에는 심뇌혈관센터, 뇌신경센터 등 11개 특성화 센터와 31개 진료과가 개설됩니다. 3만 5,261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11층 규모로, 건물 면적 7만 4,751제곱미터 규모로 부지 동쪽 방축천과 서쪽 오가낭뜰 등 자연환경과 어우러지게 건물을 지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2,68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사는 2019년 10월에 완공됩니다. 대전광역시가 옛 대전형무소를 역사교육의 장으로 조성하고 관광자원 개발에 나섭니다. 대전시 중구에 위치한 옛 대전형무소는 1919년 개소했으며 3.1운동 이후 독립운동가, 애국지사 등이 수감됐었고 6.25 전쟁 시 수많은 반공 애국지사와 양민들이 학살된 역사적 장소입니다. 이에 대전시는 옛 형무소 망루 앞에 안창소, 여운형 전신 동상을 설치해 포토존으로 조성하고 옛 대전 형무소 정문을 재현합니다. 또한 이곳을 다크 투어리즘 관광 코스로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 9억 4천만 원이 투입되는 옛 대전 형무소는 오는 8월 공사를 착공해 2018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전북 남원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백두대간 봄맞이 소규모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특별전은 희귀 양서류, 국내 나비관, 곤충 놀이터, 세계 희귀 곤충 표본 전시 등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 연령대가 입장 가능하고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이 밖에도 전시관에서는 곤충 표범 만들기와 자개 거울 만들기 등의 체험 교실이 운영되고 호남 최초로 만들어진 서클 영상관과 호랑이 라이더관, 백두대간 상설 전시장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